자, 오늘 임수. 임수가 갑진을 봤다. 항상 임수 입장에서 보고, 갑진 입장에서 임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죠. 일단은 뭐, 이제 십성으로 보면 이게 식신이지. 그러면 이건 편관. 식신편관이다. 임수가 식신편관이라는 건 식신 제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성으로 보면 임수 입장에서는 뭔가 어려운 일을 해결할 기운이 들어온 거야. 너뭐 이거 해결해라. 그쵸? 식신 제사이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갑진년이 그동안 막잘안 됐던 거라든지, 뭐 골치 아픈 거라든지, 해도 해도 잘안 됐던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해라. 힘들어도 해결해라. 라고 세상이, 임수일관한테 알려주는 거야. 해결할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해라. 이런 거야. 근데 그 해결하라는 게 임수 입장에서는 뭘 해결하려고 뭐 어떤 뭐 도구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왔단 말이에요. 임수가 갑목을 본 거야. 임수가. 예? 임수가 갑목을 봤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정임합 갑목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1 임수가 2 정화를 만나서 3 갑목이 되는 이치잖아. 그럼 뭘까? 어떻게 보면 임수 입장에서 갑목은 나를, 드러낸 거야. 어려워요? 나의 어떤 존재를 갑목으로 드러낸 거란 말이야. 제일 그 쉽게 이해하려면 여자가 나의 희망인 자식을 낳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또 다른 나잖아. 그죠? 그 정도로 임수 입장에서는 갑목이 본능적인 희망이겠죠? 그거 임수가 갑진년에 갑목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그냥 속이 그냥 팍 뚫리는 느낌이지. 응? 뭔가 내가 정말 갈망하던 게딱 보인 느낌이지. 여기 임수일간. 막 답답했던 거라든지 뭔가 막 갑목이 길도 되잖아. 뭔가 길이 보이는 거야, 길이. 응? 왜 길을 묻는 그대에게 할 때, 응? 이겁니다. 식신이면서. 그럼 임수 입장에서 갑목은 뭔가, 새로운 희망적인 길이 보이는 거야. 돌파구가 보이는 거고, 마치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응?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응? 근데 여기서 안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모퉁이의 개념이잖아. 여러분, 내가 명리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명리가 이 존재가 여기 가야 돼.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때는 안 보여, 이게. 그냥 가라 그랬잖아. 보이든지 말든지. 그죠? 임수가 올해 갑목을 봤다는 건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였다는 거야. 어려 먹여 그냥 눈에 직접 안 보였다는 거지.
그냥 생각만 하고, 아, 저 진짜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 하다가 딱 보였다는 거지. 그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명리공부를 한다, 아, 이게 어려워. 아예 알듯 말듯 해. 근데 딱! 아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수생목이잖아요. 수생목은 공부잖아. 그러면 이민 계면연에도 수생목 했잖아요. 근데 갑목이 안 떴잖아. 청갈에 임계가 뜬 거잖아요. 근데 올해 갑이 딱 떴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민 계묘 뭐 이게 수생목으로만 놓고 보면 뭘 배우는 거잖아 이게. 그죠? 수생목이 뭔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를 저 태어나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때 이게 뭘 내가 뭘 이 배우는 걸 뭘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써먹으려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냥 공부한 거잖아요. 그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네. 근데 이 갑지는 뭐냐면 그동안 그냥 뭐 개념 없이 이렇게 수생목 하다가 이게 딱 하면 뭐가 생긴 거야? 목적이 생긴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목적이 어떤 거야?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갑진년이란 말이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갑진년이죠? 그거 이제 머지않아 수생목을 마치고 목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단계다, 갑진이. 그래서 임수가 갑목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것보다도 일단 안정스러워지는 거야. 뭔가 불투명한 게 이제 눈에 좀 이렇게 모퉁이 돌아와서 이게 이렇게 보였으니까 이거 가겠어 안 가겠어? 가죠. 산 정상으로 만약에 올라갈 때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어디 탁 지나니까 정상이 보이는 거야. 아 고지가 저기로구나 해서 가는가 하고 안 보일 때 그냥 막연하게 가는가 하고 차이가 있겠죠. 임수가 갑을 봤다는 건 뭔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불가로 보면 초발심이 일어난 거지. 이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임수가 갑목을 봤다는 거는 이제 그 십성으로 보더라도 식신은 어떤 거예요? 남이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뜻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는 그거 답이 보이니까 이거는 하면 내가 확신이 선 거잖아. 믿음이 선 거고. 뭐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이거 봤을 때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는 거잖아. 그게 초발심 같은 거예요. 초발심시 변전각이 그 뜻이야. 그런 운이라는 얘기야. 어떤 과정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임수가 갑목을 봤다. 식신이다. 십성으로 해석하면 식신은 뭐예요? 전문. 그쵸? 숙달하는 거예요, 숙달. 아니다 싶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신은 아니다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선 거잖아. 그러니까 안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명리 공부를 한다. 고식이 칠 일이 없죠. 그 뭐라고, 농땡이 칠 일이 없죠. 계속 하겠죠. 잘 하겠다, 이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고, 살짝, 이제, 써먹으려고 준비도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요, 임수의 갑진의 이 식신은 뭐냐면, 임수가 이제, 명리 공부가 이제 좀 뭘 알아가지고 제대로 돼가는 거야. 오케이? 예, 뭘 좀 이제, 되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누가 살짝 물어보면 그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그런 개념이야. 왜냐하면, 이제, 4, 5, 미로 가야 재성을 만나는 거잖아. 임수가. 그럼 그때는 이미 돈 버는 거고, 전문가가 돼버린 거고, 갑진은 그 전문가가 바로 되기 전이니까. 그런 단계의 운이다, 임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거는, 이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죠. 너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식신은. 이 고지가 보였다, 이거, 고지가. 아까 모퉁이 돌아서. 이거는 뭐냐. 평관이니까 힘들잖아. 이게 임묘되는 거니까. 어떻게 조금만. 뭐, 힘내자, 이런 거지. 힘들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구분응선까지 온 거지. 구분응선에서 이 정상을 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엄청 힘들었잖아. 근데 이 꼭대기 밥으로 쓰니까, 아우, 조금만 더 힘내자! 이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오행적으로 임수는, 이게 뭐야? 갑목은 이건 자식이다, 이거지. 자식 같은 존재. 실제 자식은 아니야. 우리 여러분, 이게, 요즘 계속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봐도 계속 이거를, 육친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 식신은, 여자 사주에 식신은 자식이다, 이러잖아. 예? 관성을 남자다. 재성을 아버지다, 인성을 어머니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육친 자체는 아니야. 십성적인 성향으로 본 육친이란 말이야. 그럼 실제 아버지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부모는 어디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월주. 그렇지. 자식은 어디로? 시주. 배우자는? 일지. 제발 좀 그걸로 해석해야지. 뭐 자꾸 이거를 놓고 오면 이게 뭐 자식 이게 아니고. 근데 자식을 놓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임수가 식신을 보면 자식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여자는. 근데 이 갑목이 자식은 아니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 자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도 그런 거야. 어떤 기술 같은 것도 내가 배우면 이게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밥그릇이 되는 거잖아. 말 그대로 식신이잖아. 그죠?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자식이 곧 재산이다 하잖아. 그럴 때는 식신하고 매칭이 되죠? 식, 먹을 식자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다, 이런 거지. 이런 개념인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식신은 자식이다가 아니라, 시가 자식이고, 식신이 오면 자식 같은 어떤 기운은 오는 거라, 실제 자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식신을 보면, 아, 내가 전문성을 살려야 되겠다, 뭔가 기술을 배우겠다,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하겠다. 자식 낳는 것도 내가 좋아서 뭐 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런 해석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만 자, 오행적으로 보면 임수가 갑목을 받다는 건 정화만 있으면 어떻게 돼? 갑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잖아. 오행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임수가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은 자식을 만들어 내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자인 경우는 그런 연애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뭐 벌어질 수도 있겠죠. 다 벌어지는 게 아니야. 남자가 자식을 낳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임수 일간 남자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여자인 경우는 그런 그 기운이 생긴다는 거지 자식을 낳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임수.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오행적인 기능 이런 거에 임수 갑목 정화 경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요게 짝이라고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에 따른 해석을 하면 된다. 만약에 뭐 사주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다 하면 이거는 뭐야? 이게 내년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올해 오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식신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라. 그렇게 봐야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식신이다 해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지.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 자체의 식신재살은 해결, 난관 같은 거,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니까 뭔가 아까도 얘기했죠. 고지가 보이니까 조금만 힘내자. 이런 마음이라는 거야. 그죠? 지금 내가 구분응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체력 상태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힘든 거지. 근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지, 임수가. 그래서 이걸 사주에 놓고 보면 이걸 잘 버티는 사람은 근이 있는 사람이고, 근이 약한 사람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오행적인 문제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얘기했죠. 이 갑진이라는 이 해는 어떤 이거는 새로운 길이지. 길, 트렌드, 유행, 이런 개념. 이게 올해는 그런 해라는 얘기야.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뭐 60년 전에 갑진년이 아니라 지금 올해의 이 갑진년은 어떤 거냐.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얘기야. 세상이. 새로운 트렌드가. 첫째는 벌써 지금 그런 기운이 보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AI, 그 다음에 금융 결제라든지, 어떻든, 시대가 완전히 그 업그레이드, 도약을 해버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도약을 하는 시기야. 이 갑진. 점프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뭔가, 올해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달라져 있는 세상을 접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그 시대적 점프,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옛날에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고도화된 어떤 그런 사회, 고도화된 문명에서 넘어가는 이 패턴이
뭐 마치 예를 들자면 지금 막 AI 뭐 로봇 막 이런 거 실제 옛날은 그냥 생각만 했었는데 막 실제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막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잖아. 유튜브 이 변화가 얼마나 많이 지금 된 거냐고. 금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 지금 현물화돼 있어요. 이런 거요 이제 금으로 대체된다고 여러분. 세계 자본이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갑진년에 다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게 얼마나 큰 시대적 변화를 겪겠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변화는 이 새로운 길 트렌드 이런 유행에 임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지. 임수 자체는 이건 정부 같은 거요. 세상에 일어나는 정부 같은 거야. 우주의 진리 같은 거죠? 지식이잖아. 우주 지식이잖아. 세상 지식이잖아. 느낌이 아니라 지식이야. 임수는. 개수는 뭐, 촉이고, 느낌이고. 임수는 안 그렇다고. 정부라고, 그냥. 여기 입장에서는 이 임수는 뭐야?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존재겠죠, 이게? 그렇죠? 그럼 뭐야? 임수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안내해주는 거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안내원 같은 거야. 관광 가이드 같은 거야. 여기가 이제 새로운 유행,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야, 이거는? 인포메이션 같은 거지. 지침서 같은 거지. 그죠? 새로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이드 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임수의 역할이다. 이런 거지. 이게 주객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식이 뭐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이제 시에서 이제 그런 게 작동이 되면 어떻게 돼? 임수 입장에서, 일간 임수 입장에서, 시가 그렇게 움직인다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사주에 임수가 있고 갑진시다 임 자식이죠 그죠? 그냥 사주만 놓고 보면 이런 사주는 뭐예요? 이 임수가 갑진한테 뭐라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 공부를 시키더라도 어떤 거야? 자꾸 얘가 공부하려면 얘가 책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정보를 갖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니까 그 변화하는 트렌드라든지 어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니까 마치, 올해,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자기가 그걸,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그걸, 그거 조금 앞서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런 거고, 그만큼 노력한 거야. 이민 개면연에, 임수가. 그러니까 임수가 크게 놓고 보면, 개면연까지 고생고생 한 거야. 오케이? 갑진년에는 그 고생한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써먹을 일이 좀 생긴다. 그 다음에, 학생 공부로 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기다. 마무리를 하는 시기다. 이제 사회 진출 바로 직전에 어떤 그런 단계의 임수다. 그리고 그 임수는 또 그런 것도 되는 거야.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어떤 거야? 애정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자랐잖아 봄이니까 여름에는 뭐냐 하면 가정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도 돼. 응? 그러면 임수가 갑목을 봤으니까 임수의 여자들은 일간 여자들은 어떻게 해?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갑진년은 뭔가 결정내는 시간이야. 기간이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결정낼 거는 다 결정낸다. 그런 기간이야. 남편이 왼수 같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는 시기라고.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면 결혼하는 시기라고. 이해돼요? 만나든 헤어지든 결정하는 시기다. 세팅하는 시기야. 새롭게. 세팅. 새롭게 세팅한다. 여러분, 세팅은, 새롭게 세팅이 갑진이야. 여러분, 세팅이 목국토거든, 목국토. 그죠? 목국토가 세팅하는 거야. 딱딱 놓는 거야. 응. 목이 새로운 거니까 세팅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리를 하면, 임수가 갑목을 보면 집중력이 생겨요. 이 집중력은 뭐야? 재성적인 집중력이 아니야. 식신의 집중력이야. 식신의.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은 쳐다보잖아. 그것도 집중이단 말이야. 그죠? 그런 집중. 그 다음에 길이 생기는 거니까 진로.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생겼다는 거는 무기, 식신, 밥그릇이 생겼다는 거야. 밥그릇, 무기지. 뭐 이게 기술도 되는 거고, 이게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성도 이제 헤매지 않는다 이런 거지. 응?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응.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힘들어도 해결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해결도 하고 이해도 한다. 갑진 입장에서 임수는 뭐냐? 이거는 정답. 그다음에 뭐 조언을 주는 대상도 되는 거고, 멘토, 가이드 이런 대상이다.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수생목을 해주는 거는 이 갑진의 이 임수는 계묘, 이민, 봄을 지나왔죠. 그래서 고등학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총정리 운이다. 시험을 앞두고. 그죠? 사회로 나가는 관문이라고 했잖아, 갑진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요걸 다시 또 응용을 한다면, 올해 선거 있잖아, 선거. 그죠? 갑진년이 선거가 많다고 했잖아. 이거 뭐라고, 평두살이라고 해야, 이거 우두머리잖아, 우두머리. 갑이. 그죠? 깃발 딱 세운 거라고, 날 따르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갑진년은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도, 선거해가지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게 갑진이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갑진년의 선거가 한 40%가 있대. 뭐, 대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진 자체가 그런 거란 말이야. 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 진짜 변화하는 개혁의 시대에, 새로운, 일꾼입니다. 뭐 주인공입니다. 우두머리란 말이야. 선도하는 거거든 이게. 선도. 어떤 게? 선도하는데 이게 젊은 선도잖아. 진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시대에 임수는 뭐라고? 정보라고 했잖아. 만약에 선고한 다음에 무슨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야?
리서치, 무슨 조사, 이런 걸 알려주는 거겠죠? 여론조사, 이런 거. 그거 임수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임수가 감옥 보면 놀지 않는다, 또. 그러니까 재성 보고 놀지 않는 거하고, 식신이 들어와서 놀지 않는 거하고의 차이야. 예? 여러분, 운에서 놀지 않는다 하면 이러는 건데, 저게 어떤 패턴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하는 건지, 식신적으로 일하는 거, 재성이 보여서 정제적으로 일하는 거, 편제적으로 일하는 거, 다 틀리다. 상관적으로 일하는 거, 틀리다. 상관은 어떻게? 눈치 봐가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한 거야. 사람들 보니까, 어우, 저거 하니까 저거 잘하는, 저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남이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되고, 눈치 봐서, 아, 요걸 해야 빨리 저 어떻게 할것 같다 해가지고 하는 게 상관이고, 식신은 뭐냐면, 이건 그냥 내가 좋은 거야. 그럼 누가 시키질 않은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한 거단 말이야. 자식 낳는데 누가, 아, 옛날에 시켰다. 시어머니가. 낳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식신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억지로 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래서, 식신 재살운, 그 다음에 임수가 감목을 봤으니, 이게 자식 낳을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되겠죠. 옛날엔 더 심했어. 예? 몸 안 좋은 사람 자식 낳으면 가는 거야.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임수는 올해 갑진년은 이미 이제 내놓아진 거란 말이야. 아까 고지가 보인 거고. 근데 막 할딱거리는 시기다. 조금만 더 참아라 하는 시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체력이겠죠. 그동안 너무 개묘년에 쓰잘데기 없이 힘만 쓴 거야. 아니,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겠지. 뭔가 이익이 없이 그냥 힘만 쓴 거야. 그냥 막 바쁜 거야. 지칠 대로 지친 건데, 이제 꼭 좀, 에? 지치기 전에 이게 탁 왔으면 그냥 확 갔는데, 지친 상태에서 저게 보인 거야. 그러면 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가려고.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근이라는 건 어떤 거야? 여러분? 근 몰라? 근? 아니, 임수가 있으면 밑에 해수. 이거 근이잖아, 이런 게. 지지에. 응? 천간으로는 계수, 임수,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수량 한 다음에 신금 이런 거지. 경금, 신금, 금수잖아, 금수. 근데 이제 실제 근은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근이 수로서 근을 갖는다는 건두 가지야. 하나는 일지가 만약에 그렇 다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 수가 있으면 깡다구가 생기는 거야. 막 지쳤어 지금. 근데 저기 가야 돼. 어떻게? 아, 나못 가. 이게 아니야. 약한 사람은 아유 나 저거 어떻게 가 이런 건데, 힘들면서도 죽을똥 살똥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게 근이야. 그게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힘든 놈한테 업혀서 가는 거야. 다른 비겁한테 업혀가는 거지. 두 가지의 형국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 근이 있다. 자식한테 업혀가는 거야. 월에 근이 있다. 형제한테 업혀가는 거야. 친구한테 업혀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지.
그것도 있으면서도 이제 지지에 있는 근은 나의 근은 어떤 거냐면 연지의 근이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근이 깡다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깊은 곳에 있는 게 월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막 깊은 거는 막 찾아봐야 돼. 시간이 걸려. 응? 일하고 신은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월하고 연은 막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하고 시에 근이 있다. 응? 내가 발딱 일어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옆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딱 업혀가는데 월하고 연지, 특히 연지 같은 경우는 업히려고 했는데 없어. 좀 기다려야 돼. 그 업힌 사람이 좀 기다려야 온다고.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구분을 하려면 그렇게까지 구분해 버려야 된다고. 있지. 근 있지. 근이야. 지장간도. 이제 그것까지 막 그 계산하려면 그건 진짜 30만 원 받고 이제 저 상담할 때 그 거시기 하는 거고 그냥 이런 거시기 할 때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느냐면 근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 임수가. 여러분이. 그다음에 금으로 근이 있다 하는 거는 뭐야, 이건? 이건 멘탈이잖아, 멘탈. 그죠? 인성이잖아, 인성이. 그러니까 그 인성이라는 거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인성은 생각한 거잖아. 그게 좀 틀린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 저 유튜브 그 서구당 유튜브에서 보면 무식하면 몸이 고단하고 무지하면 행복할 수 없다. 그 뜻이 뭐냐면 인성이라는 거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인성이라는 거는 체력이 아니라 아는 힘이야. 나의 비겁은 나의 뭐 친구, 형제, 협력자, 그다음에 나의 깡다구 같은 어떤 근기의 개념이지만 인성은 뭐냐면 아는 힘이거든. 패는 칼보다 더 강하다 했잖아요. 그 펜이 인성이고 칼은 어떻게? 비겁이란 말이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러니까 내년에 인성으로 강해진 사람은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십성적인 거고 그런 인성이라든지 비견이 어느 궁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맞잖아. 내년에 이거 오면 이거는 어떤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진로라든지 뭐 뭔가를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임수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고 궁성에 뭐 근이 있거나 뭐 어떤 필요한 글자가 있으면 그 육친을 어떻게 잘 살펴야 되겠죠? 고려해야 되겠고. 이게 힌트요.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 난 몰라. 자, 이 정도 하고. 자, 너무 복잡하면 그것이 하는 거니까 딱 요게 고지가 보인다. 조금만 힘내자야. 그냥 갑진 오면.
그래서 자 청간 그냥 생각자만 보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렵지. 운세 강의가 쉬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초급들은 이제 2월 달을 기대해. 네? 상당히 재미있는 강의를 내가 해줄게. 자, 이거는 이제 극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민 개묘년에도 열심히 뭔가를 한 거야. 사주에 임수가 이거 오면 극설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지친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젠 지쳤으니까 대신 해줄 사람이라든지. 내가 지쳤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근이고, 비겁이고. 그럼 내가, 아유, 지쳤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금이겠죠. 그런 걸 보시라는. 그럼 이 사람들은 지친 사람이야. 다만, 어떤 거야? 열심히, 뭔가 행위를 한 사람이겠죠. 수생목이다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 근데 아까 모퉁이 돌아서 보이는 지점이 아니었잖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그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거 뭐 어디다 써먹는지 아나? 모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갑이 딱 왔다. 그럼 고등학생이 뭐냐면, 아, 대학교 가야 되겠다. 대학생이, 아, 취업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생겨본 거라고, 갑이 왔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극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거, 금이라든지, 사주의 수를 잘 보시라. 그 다음에 진로가 어떻게? 갑을 만났으니 조금 정리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긴 이건 막 헤매면서 돌아다닌 거야. 목적, 고지를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딱 본 거지. 이렇게. 여기서 막 지랄 발광하면서 가다가 딱 갔는데, 야, 이게 보여본 거야. 완전 틀리죠. 이 마음하고, 이 마음은, 이 보인 마음하고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임수가 내년에 좋아요. 갑진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니까. 막 막연하게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아씨,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현실은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딱, 이게 길이 보여본 거야. 뭔가 트임이 생기는 거야. 그런 거고. 자, 이거는. 그게 아까 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임수가, 이 병정화가 있잖아. 그러면, 이민 개묘년이 어떤 거냐 하면, 아,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시도는 하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힘들기만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갑이 딱 보면 어떻게 돼? 아, 여기다. 이렇게 가는 거야. 병정이 그렇다. 그런데 얘기하잖아. 임수, 갑목, 정화. 시스템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경금만 오면은 어떻게 돼? 공장이 가동되는 거죠? 완전히. 고급 공장이 가동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미 이걸 포장해가지고 어떻게? 팔아먹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고. 이것도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 이거 있는 사람은 이거 오면 좋다, 나쁘다. 드디어, 빛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갑목이 막연했던 거를 싹 걷어낸 거잖아. 장막을 걷어버린 거잖아. 예? 장막을 걷어라. 그럼.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개수는 임수가 이제 개묘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토가 역할을 했겠죠. 역할을 했겠고, 이게 오면 재살이 되는 거니까. 무토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 그러니까 해결하는 운이 해결해 주는 존재가 나타난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야. 이거는 해결해 주는 어떤 존재야, 이건. 겁재 같은 존재. 뭐 그런 패턴인 거지. 근데 요 묘 임수가 이 묘 보면 어땠어요? 개묘년. 아니 일반적으로 임수가 개묘년은 안 좋아. 겁재 상관이라 가지고 대부분 다 좀 경솔한 어떤 상관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지.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요 글자만 보면 그렇다. 근데 이제는 정신 차렸다 이런 거지. 그런 거예요. 무토는 이제 뭔가 해결할 그 존재 그 뭔가 운에서 나타난 거니까 이게 편관이 임수를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양간의 편관은 좀 버티기 한판으로 가요. 음간의 편관은 많이 힘들어. 응? 나도 음간이야. 그러니까 음간 평관은 많이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 봐도 그 상처가 남아. 음간 평관들은. 예?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음간의 평관운은 그냥 힘든 거야. 해결하고 그 못 해결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일단 평관운은 힘들어요. 진짜 그래. 내가 그랬잖아, 올해. 그런 거야. 어쨌든 힘들어. 그런 거고. 자, 기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게? 정관이 있으면서 간목이 이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식신, 플러스 정관 합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서? 이거인 거야. 공무원한테 우리 것 좀 써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실제 식신이 정관 보면 그런 기질이 있어. 응? 좀 이렇게 좀 아부하는 기질이 좀 있어.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저기 잔치한 다음은 잽싸게 가가지고 그런 거 기가 막히게 가가지고 찾아먹는 그런 기질인 거야. 에? 저기 돈 벌고 있다 하면 잽싸게 가가지고 낑기는 거지. 나 좀 낑겨 주세요. 이런 거. 뭔가 뭐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뭐 세일 논 다음은 겁나게 달려가는 거야. 그게 식신 정관 합도 되지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서로 그렇게 그 타협 보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지, 이건. 그다음에 이거의 정화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도식이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이건 도식이 아니야.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지. 에? 벽값 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벽값에서 유통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벽값이 문제는 이게 경금이 간목을 봤으니까 벽값을 넣는데 이 경금의 품질이 어떠냐 이거야. 정화가 있으면 도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쪼개는데 정화가 없어. 그럼 뭘로 쪼개는 거야? 돌멩이로 쪼개는 거야. 그것만 잘 보면 돼. 자, 이거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임수, 신금이 있는데, 임수 신금은 상품이잖아요.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잖아. 근데, 갑목이 들어오면 뭐냐 하면 유통망이 생겨본 거야. 잘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 갑목이 있으면 체인점 생긴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란 말이야. 나쁜 거 아니죠. 팔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하고 이거. 특히나 이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있다 하면 어떤 거야? 픽업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감옥 보면 가자 이럴 거 아니야.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거 아니야. 픽업들한테 얘네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데 요게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임수가 있고 이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개묘년까지는 어떻게 건빵 한 조각도 쪼개 먹으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만약에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 어떤 거야? 계속 돈은 나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수생목하면서 이제 쌓아 올린 거지. 그 뭐 때문에? 화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를 아직 안 봤잖아. 그게 어떤 거야? 노력만 한 거지. 왜 이런 거 있잖아. 농사꾼이 뭐 만약에 뭐 산삼을 키우겠다 하면 당장 돈이 안 된 거야. 맨날 산삼 겁나게 심기는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된 거잖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오면 갑자기 좋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에? 곱하기가 되는 거야. 이 비겁들이 감옥에 왔으니까 곱하기가 된다. 그런 거죠. 나 대체적으로 내년에 임수가 나쁘지 않다. 그죠? 다만 힘든 사람은 두 가지야. 이제 저번에 신금 강의도 했죠. 이 신금 재생살만 안 하면 좋아. 갑진년이. 이게 힘들다고, 이게. 에? 감목이, 신금이 감목 받는데, 이거 있으면 힘들다고. 지지로 뭐 사움이 있거나 하면 힘들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임수하고 신금은 갑진년에 건강 챙겨라. 오케이? 그 다음에 근여부 이 임수는 왜냐하면 식신제사래. 식신은 반드시 근이 있어야 돼 여러분. 네? 격국론에서 보면 식신은 뭐 그런 얘기도 뭐 방신운에 좋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운에는 내가 근이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설 된단 말이야, 설. 좋은 게, 설 된다는 뜻은 뭐냐면, 좋아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겁나게 하다 보니까 막, 밥대도 놓쳐버리고. 건강에 가는 거 아니야. 나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냥 막, 그지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정말 이런 거야. 운에서 식신운이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뭐 관성운이 이거보다도 식신은 그냥 망고 내가 좋아하는 운이거든. 그러니까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너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게임에 빠졌다 이거야. 그 식신이에요. 그것도. 그럼 어떻게 돼? 다른 거 안 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고 내 체력 막 그냥. 그러니까 과로 과중 과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